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툰TV의 비툰입니다. 오늘 가져온 컨텐츠는 무엇이냐면요. 방탄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그러니까 방탄소년단 전체 이상형 월드컵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각각 멤버들의 그 사진이 있잖아요. 그 사진들 중에 가장 최애 사진, 가장 최애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상형 월드컵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처음 스타트는 우리 마청이죠. 제일 큰형 석진이 형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A few moments later. 자, 우리 석진이 형 이상형 월드컵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6강으로 가져오고 왔고요. 지금 여기 있는 건 32강까지 있는데, 그럼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약간 16강 정도로 하고서 제가 하나하나씩 보면서 자세하게 우리 석진이 형의 모습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두 장의 사진인데요. 카키진 대 마카오진. 아, 요거는 약간 살짝, 요 사진은 약간 살짝 옆면, 옆태를 중요시한 사진이고요. 아, 굉장히 섹시하죠? 굉장히 느낌 있어요, 석진이 형. 석진이 형은 진짜 난 부러운 게이 똘망똘망한 이큰 눈. 그다음에 이 도톰한 이 입술. 이게 너무 부러워요. 그 피부도 되게 뽀얗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 사진에서는 옆태도 잘생겼는데 석진이 형은 진짜 그냥 정면이 너무 잘생겼어요. 365도 뒤통수도 잘생겼는데 정면 사진이 너무 잘생기게 나왔다. 이눈 가린 게 너무 섹시해요. 그래서 카키진 하겠습니다. 자, 다음. 아, 16 마마진 대 니트진. 제가 이 니트에 대해서 또 석진이 형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석진이 형이 연습생 때부터 겨울쯤, 가을쯤만 되면 저 그렇게 니트를 많이 입었어요. 니트를 진짜 잘 입었는데, 지금도 이런 회색을 입었잖아요. 그 당시도 약간 갈색 계열의 니트를 입거나 회색 계열 니트를 진짜 많이 입었어요. 그리고 또 니트를 입으면은 몸에 이렇게 달라붙는데도, 진짜 어깨가 막 이만하니까, 너무 추억이 젖었네요, 또. 근데 16 마마진. 이것도 진짜 너무 잘생겨요. 참 셀카를 잘 찍어. 어떤 각도에서 찍어도 잘 찍어. 제가 지금 이렇게 찍잖아요? 굉장히 이상하게 나와요. 안 돼! 부럽네요. 석진이 형 보면서 진짜 얼굴 너무, 얼굴. 그래, 니트진 하겠습니다. 와. 피땀진데 퓨마 팬싸진. 피땀 눈물 뮤직비디오에 나온 그 사진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퓨마 팬싸진인데 요거는 약간 눈빛이 그 피땀 눈물 약간 아련한 듯이 우리 아미들 아련하면서 다 우리 팬분들 아련하게 쳐다보는 눈빛이고 이 퓨마 팬싸진 굉장히 뭔가 날 보러 왔지 하는 듯한 눈빛이죠. 약간 매섭게 쳐다보고 있는 이 눈빛, 이 눈빛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퓨마 팬싸진 하겠습니다. 둘다 굉장히 잘 나왔는데 저는 이 팬분들 형광 이거 이 아이템 너무 갖고 싶어요. 그래서 이 잘생긴 이건 근데 너무 얼굴 잘생기게 나왔어. 석진이 형은 눈을 그윽하게 뜨는 것보다도 이렇게 똘망똘망하게 뜬게 너무 이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역대진 하겠습니다. 야, 서울 가요대전지인데 처피뱅진. 제가 만약에 여자라면은 개인적으로 이 처피뱅 사진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머리 요만큼 올라온 거 봐봐요. 너무 귀여운데 고와이네. 한편으로는 또 약간 팬심으로 보자면은 너무 잘생기게 나와서 근데 저는 이 석진이의 바보 같은 이런 웃음, 이 순수한 얼굴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처피뱅진 하겠습니다. 16 가운데인데 홍대 팬싸지. 근데 진짜 어떻게 피부가 이렇게 무결점이지? 포토샵했나? 둘다 너무 잘생겼는데 16 가운데는 할게요.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45도 각도가 세상에서 제일 잘 어. 차문남진 대 선비진. 개인적으로 저는 코스프레한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야, 차문남진 이거 야, 이 각도가 야, 이게 이게 내 눈! 이 라인이 석진이 형은 진짜 예전부터 이 라인이 너무 이뻤어. 진짜 봐봐요, 콧대 봐봐요. 콧대 보이시죠? 콧대랑 이 눈과 그 아시죠? 얼굴 그 얼짱 배율 다 얼짱 배율 얼짱 배율 얼짱 배율.
진짜 잘생겼다. 이거 너무 귀여운데, 이건 진짜 넘사벽 사진 같다. 차문남 사진. 강력한 우승 후보 사진이에요. 다음에 마지막 16강 사진인데, 야, 경찰진 대 DNA진. 이 순박한 웃음 보이시죠? 이 순박한 웃음. 근데 근데 석진이 형이 표정 왜 이렇게 좋지? 딱 이렇게 쳐다보는 거 있죠? 보여? 날 보러 왔어? 우리 이쁜이들. 약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런 느낌이죠. 날 보러 왔어? 우리 이쁜이들. 오빠 카톡 해줄게. 딱 얼마나 멋있어요. DNA 삭제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너무 팬심으로 보고 있나? 아, 귀엽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아미들 날 보러 왔구나. 하는 듯한 그 눈빛의 사진과 절 보러 왔죠? 이런 뽀뽀 하는 그 너무 귀여운 사진이에요. 아, 근데 저는 이 처피뱅 사진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 다음에, 야, 이거 진짜 어렵다. 이게 진짜 어렵다. 제가 좋아하는 각도의 사진과 또 제가 좋아하는 그 표정의 사진. 살짝 침이 마르는데, 저는 약간 전신이 좀더 나온 사진을 좋아하기 때문에 전신 DNA형 석진의 사진을 고르겠습니다. 그다음, 이것 또한 또 순박한 사진이죠. 니트 사진. 근데 이 눈빛이 보이시죠? 이거 확대해서 볼 수가 없나? 이 눈빛이, 진짜 예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순박한 형의 모습이 보이는 니트진 하겠습니다. 다음 8강의 마지막 두 사람. 야, 차문남. 요거는 바로 갈게요. 요거는 이게 솔직히 결승전 사진인 거. 맞붙었네요. 저는 이게 사실 결승에서 만날 줄 알았거든요. 제가 봤을 때이 사이트가 굉장히 과학적인 사이트예요. 결승이 될것 같은 사진들을 잘 붙여놔요. It's time to stop. It's time to 와, stop. 너무 어려운데? 잠깐만요. 와, 잠깐만. 발막 동동 구는데. 근데 차문남 사진이 너무 잘생겼다. 이거는 약간 있잖아요. 그런 느낌 아세요? 형이 또 연극 영화과 출신이다 보니까 그 배우 느낌도 있어요. 배우 느낌이 강해요. 근데 너무 잘생겼는데. 좀 차분한 사진 하겠습니다. 이거는 넘사야. 우리 이거 봐봐요. 이거 되게 사진을 잘 붙여요. 귀여움과 순박함 사진인데 저는 처피뱅진 붙이겠습니다. 귀여워. 형 너무 귀여워요. 근데 야, 이거는 진짜 어쩔 수가 없다. 귀여운가, 잘생김. 귀엽게 잘생긴가? 그냥 너무 잘생김. 이건 차분한 사진 가겠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야, 여러분들 보이시죠? 자, 다른 분들, 사용자분들의 댓글 한 번씩 봐드릴게요. 사용자 의견. 익명. 아이고, 의미 없다. 다 최고기에. 아이고, 고를 수가 없어서 멘붕. 괜히 했어. 벨붕 아니냐? 하하, 너무 귀여워. 석진 오빠, 날 너무 힘들게 해. 사랑해요, 석진 오빠. 졸기, 사망. 삐용, 삐용. 근데 보면은, 근데 은근히 차문남 사진이 없네요. 다 뭔가 정글진, 뭐 사복진, 논노진, 라이더진, 수투진. 수투진 되게 이쁠 것 같아요. 땀 전라 섹시해요. 라이더진 이거 하는데 1시간은 좋게 걸린. 너무 고르기 힘들다. 차문남이지. 크, 선택하기 힘들었다. 저도 하나 달게요. 닉네임 비툰 한마디 남기기. 저도 차문남에 한표 달아드리겠습니다. 석진이 형 사랑해요. I love you. 자, 이거 저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오늘 첫 번째, 이제, 이상형 월드컵. 방탄 석진의 이상형 월드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멤버가 누가 될지, 또 원하는 멤버들 먼저 있으신 분들, 아래 댓글 달아주시면은, 좋아요가 가장 많은 순으로 한번 우리 탄이들의 이상형 월드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아디오스. 슉.